외출 유형 문제 5회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 고급 툴 활용을 할 텐데요. 컨트롤 N 키를 누르고 파일 크기 먼저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400에 500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리솔루션 72에 픽셀 인치, 그 다음에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모두 바꿔주시고 OK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우스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서 창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놓으시고요. 가이드라인 모두 다 그려주세요. 이제 임시 파일 저장해놔야 되겠죠? Save As를 하신 다음에 해당 폴더에다가 1번이라는 파일로 PSD 파일을 저장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작업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립 효과에서 1급-1.jpg 파일 불러와야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파일을 불러오세요. 불러온 다음에 컨트롤 A, 그 다음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넣기까지 완료하시고요. 그 다음 지시되어 있는 게 필름 그레인이죠. 필터에서 아티스틱으로 가서 보시면은 필름 그레인이 있어요. 체크 바로 OK를 해주세요. 다음으로 패스를 저장하는 건데요. 의자 모양이라고 이 왼쪽 부분에 노란색 앉아 있는 부분 있죠?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펜툴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서 선택을 해주실 거 모양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거다 선택돼 있는 거첫 번째 선택돼 있고요. 스타일 없음 상태. 그 다음에 색상에 대한 지시가 따로 없죠? 지시 없으니까 저희 그냥 흰색으로 지정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펜툴 작업할 때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 클릭해서 하면은 수직과 수평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각각 클릭해서 만들면은 쉐이프 1이라는 레이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패스 패널로 가셔서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의자라고 이름을 입력하시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빈 공간 클릭하면 선택되어 있는 그 표시가 없어졌죠. 다시 레이어 패널로 갔다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파일이 있어요. 마스크를 지정하는 파일이요. 1급-2 파일을 불러오세요. 그 다음 이 파일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앞쪽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컨트롤 A에서 역시 모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이제 쉐이프 1과 레이어 2 사이에 마우스 가져다 놓고 Alt 누르고 클릭하면 클리핑 마스크 적용됐죠. 그럼 레이어 2에서 컨트롤 T를 누르고 크기를 조절해서 이 의자 안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출력 형태와 같게 만들어주세요. 구름에 대한 위치 조절 완료가 됐다면은 이제 엔터키 눌러 종료하시고 레이어 2가 선택되어 있는데 쉐이프 2를 이 레이어 패널에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마스크에 대한 레이어 스타일 있죠? 스트로크 먼저 지정을 해주시고, 색상은 00 CCCC죠? 자, 그리고 3픽셀 사이즈고, 그 다음에 이너 섀도우를 지정을 바로 해주시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그럼 다시 이제 레이어 2를 선택을 해주시고, 다음 작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1급-3번 파일을 불러오세요. 자, 이 파일, 가져다 이제 보시면은 출력 형태 보시고 보시면 이 수박만 필요하게 돼 있죠? 교재에서 보시면 마그네틱 라소 툴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거 너무 사용 안 해본 것 같아서 퀵 셀렉션 툴을 선택해서 작업하는 거 할게요. 이 옵션 바에서 첫 번째 거 선택, 그 다음에 브러쉬 사이즈는 12 정도로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요. 마우스로 천천히 이렇게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그 비슷한 색상인 경우에 다 선택이 되죠. 자, 이쪽 부분만 필요 없는데요. 이거는 Alt 키 누르거나 위에 옵션 바에서 마이너스 표시된 거 이것만 하고 살짝 클릭만 해주면 이렇게 선택 영역에서 빠지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Select Inverse 할 필요 없어요. 수박 자체가 복사가 그 선택이 됐거든요. Ctrl C 하시고 그 다음 바로 Ctrl V를 해주시고 크기 조절과 위치 조절 하시면 돼요. 완료 후에 스트로크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이즈 5픽셀, 그리고 색상은 F로 모두 채워진 흰색을 지정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쉐이프 툴로 식물 모양, 그리고 새 모양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해 주시고 위에서 쉐이프 레이어 선택, 그리고 쉐이프 모양 선택해야 되겠죠. 식물이니까
여기 네이처 선택해서 OK. 그리고 해당 그림 모양을 찾아서 클릭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려주면 되죠. 자, 그린 다음에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다면은 스타일은 없음으로 해주시고 지시되어 있는 대로 색깔 먼저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해당된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크기와 위치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조절 완료됐다면 이번에는 새를 만들면 되거든요. 새는 애니멀에 있겠죠? 네, OK 하신 다음에 해당 모양의 새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역시 드래그해서 그려주면 되죠? 자, 이렇게 클릭하고 스타일 없음으로 먼저 바꿔주시고 지시된 색상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아우터 글로우 지정되어 있는 대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크기와 위치 눈금자 보면서 지정해 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이제 글자 입력을 위해서 T를 눌러주시면 호리존탈 타입 툴 선택이 됐죠? 그러면 글자가 나타날 위치에 우선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글자 폰트부터 바꾸도록 할게요. 타임 뉴 로만이라는 거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거 레귤러로 바꿔주시고 글자 크기는 60포인트. 그다음 왼쪽 정렬 상태에서 색상은 따로 지금 안 지정이 안돼 있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글자 먼저 입력을 하시고 그다음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사 클릭하신 다음에 FX를 눌러주시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클릭한 다음에 왼쪽 아래 거 더블 클릭.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 더블 클릭해서 여기는 지시된 색상인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바꾼 다음에 OK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방향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맞으면은 앵글 조절할 필요 없어요. 스트로크로 가셔서 여기 스트로크 사이즈 지정해 주셔야 되죠? 이 픽셀 바꾸시고 그리고 색상은 흰색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OK. 여기도 이제 OK에서 닫으면 되고, 위치 조금 맞춰 놓을게요. 위치를 이렇게 가져다 놓고, 다시 T 선택하신 다음에, 와플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플래그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 모양이 나오도록. 그리고 OK를 해주시고, 이동 툴로 이제 위치 마무리 조정하시면 되겠죠? 모두 다 작성했는지 확인하시고 파일에서 임시 파일 그냥 그대로 저장을 하시고 제출용 파일 저장해야죠.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없애주시고 파일에서 세이브 애즈 하셔서 포맷 형식은 JPG 형식 선택을 해서 파일 먼저 수험번호 자신의 수험번호 입력을 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입력을 하세요. 그리고 해당 문제 번호 1번이죠.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퀄리티는 8에서 12 사이의 숫자로 해서 저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장됐다면 이제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눌러주시고 10분의 1로 줄이죠? 40에 50으로 PSD 파일을 줄여주신 다음에 파일 세이브 애즈에서 JPG로 잠깐만 바꿔서 그 이름 클릭하면 자동 이름 바뀌었죠? 다시 PSD로 확장명만 바꾸면 1번 파일은 바로 그냥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창 닫고 실제 파일들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두개 파일 있죠? 이 파일을 제출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 2번 사진 편집 응용으로 넘어갈게요. 컨트롤 N을 또 눌러 보시면 450에 리솔루션 72로 다른 거다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 역시 가이드라인까지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파일에서 세이브 애즈 하셔서 2번 파일로 임시 파일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원본 이미지 파일 불러올 거예요. 1급-4 파일 이미지 불러와서요. 컨트롤 A에서 컨트롤 C, 그 다음 컨트롤 V로 모두 불러다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필터 지정하는 거 되어 있죠? 웨이브를 지정해야 돼요. 필터에서 디스토트로 가보세요. 여기 가셔서 웨이브라는 거 찾아서 실행하시고요. 이렇게 나타나면 그냥 보통 바로 지정해도 되는데 이 설정값이
너무 세서 다른 게이좀 모양이 너무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넘버브 제너레이터가 5로 돼 있죠. 이거를 좀2 정도로만 줄여서 살짝 좀 약하게 조절을 해줬어요. 그래서 OK를 하니까 이런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 이미지 1급-5 파일을 불러올게요. 자, 이 파일을 불러와서 보는데요. 출력 형태 보시고 지시사항 보시면 색상 보정 같이 해야 되죠. 자, 이 파일에서 꽃씹만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선택 도구 중에 여기 마그네틱 라소툴을 선택하는 게 제일 간단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패더값 있죠? 패더값 0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세요.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작업을 하냐? 그건 상관없어요. 마우스로 클릭을 하셔서 원하는 것만큼. 근데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마세요. 천천히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그 선택 영역을 잡아주시면 돼요. 꺾어져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클릭하면서 이런 식으로 선택 영역을 잡아주면 되죠. 처음 시작 위치까지 다시 돌아가서 클릭을 해주면은 그러면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점선이 확인될 거예요. 선택하시는 부분이 밑에 배경이 글자가 같은 색깔이 있어가지고 좀 지저분하게 선택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 그냥 상관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지우개로 지워버리면 되거든요. 컨트롤 C로 복사를 하시고 여기도 이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여기 지저분한 부분 지운다고 했죠? 크기를 줄이기 전에 여기 지우개 선택하시고요. 브러쉬는 이 테두리가 깔끔한 거 있죠? 이거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이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지워주세요. 불필요한 좀그 지저분하게 보이는 부분들. 좀 브러쉬를 크게 하고서 지우시면 클릭클릭해서 지우면 좀 편하게 지우실 수가 있죠. 너무 깔끔하게 지우려고 시간 투자 많이 하지 마시고요. 이동 툴 이제 이동을 해서 컨트롤 T로 크기와 위치 조절해 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이제 지시되어 있는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면 돼요. 왜 아우터 글로우 지정되어 있죠? 오케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출력 형태 보시면은 이신 전체가 아닌 빨간색 부분만 색상을 보라색 계열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직 원두 툴 선택을 해주시고요. 터럴런스를 수치 조절해 가면서 이 보라색으로 바꿔야 될 부분만 선택을 해주세요. 이 선택 영역도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무늬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선택이 다안될 거예요. 적당하게만 선택을 해 주시고, 그 선택하실 때는 쉬프트 누르고 클릭클릭 하셔야지 계속 선택 영역이 추가가 되면서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레이어 패널 밑으로 가셔서 휴 세츄레이션을 실행을 해 주셔야 되겠죠. 실행하신 다음에 나타난 어저스먼트에서 컬러라이즈 체크를 하시고 보라색 계열로 휴를 옮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300 정도로 옮겨주세요. 보라색은 거의 한300계열의 그 숫자에 해당되네요. 그리고 세츄레이션은 한60 정도로 높여주시면 그러면은 보라색으로 색깔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저스먼트 창은 닫아버리시고 레이어 패널 다시 열어주세요. 다음 작업으로는 1급-6번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해바라기 그림인데요. 이 파일을 불러와서 이 해바라기 첫 번째 앞쪽에 있는 제일 큰 해바라기 있죠? 이것만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매직 원드 툴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터럴런스가 60 정도로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50 정도, 그 정도, 50에서 60 사이 수치로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해바라기 부분만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줄기 부분도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선택을 하시는데 이 선택 부분이 이 줄기 쪽이 선택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터럴런스 값을 조절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거를 추가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여기 여러 가지 툴 있죠? 뭐 만약에 라소 툴을 선택을 하신다면 쉬프트 누르고 이 안쪽에 선택 안된 부분들 마우스로 쭉 드래그를 하면은 이 부분이 다 한꺼번에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잎사귀 같은 경우도 나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 쉽게 딴다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마우스로 이렇게요. 선택 영역을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빼기 할 때는 마우스 눌러서 이런 식으로 빼버리면 되고요. 위에 옵션에서는 빼기 하실 때는 자, 여기 세 번째 거, 이게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Alt 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게 선택된 것처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선택 툴 선택하는 거는 어떤 걸로 작업을 해야지 빨리 할수 있나,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돼요. 선택 영역으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면은 이제 컨트롤 C를 하시고 창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한 다음에 크기와 위치 역시 하던 방법대로 조절하면 되겠죠? 조절이 완료가 되면 이제 지시되어 있는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 지정을 해주세요. 자, 지정한 다음에 여기 잎사귀가 신발보다 뒤쪽에 가야 되죠? 그래서 레이어 3, 이거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레이어 2번 밑으로 가져가세요. 그러면은 신발보다 뒤쪽에 이렇게 나타나게 보여질 거예요. 그러면 다시 슈 세츄레이션이 제일 위쪽에 있죠? 그럼 그 위쪽에 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제 쉐이프 툴로 모양을 만드는 거 할게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하시고 맨 위에 옵션 바에서 쉐이프 레이어 선택, 그리고 모양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떤 거 먼저 하냐면요, 장식 모양 먼저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 오너먼트 가셔서 해당 장식을 찾으세요. 클릭하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모양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은 없음으로 먼저 바꿔 놓고, 색상 지시되어 있는 걸로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은 베브렌 앰보스로 다시 새롭게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크기와 위치 조절을 해주시면 되죠. 조절 완료하신 다음에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나뭇잎 장식을 선택하실 거예요. 자, 나뭇잎 장식이니까 역시 오너먼트 있겠죠? 모양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역시 스타일은 기존 거는 없음으로 해주시고 색상 바꿔주셔야 되죠? 색상이 그라디언트 지정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색상 바꿀 필요 없고 바로 FX 누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클릭해서 왼쪽 아래에는 첫 번째 색상 입력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더블 클릭해서 두 번째 색상 입력을 하고 OK를 해주세요. 그리고 앵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스트로크 가셔서 사이즈는 1픽셀에 색상은 모두 0으로 되어 있는 거 OK 하시고, OK 하신 다음에 크기와 위치 조절해 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그 다음으로 이제 문자 효과 만들면 되죠. T 선택을 하시고 글자에 대한 속성 입력하기 전에 먼저 커서를 클릭을 해놔야 되겠죠. 자, 클릭한 다음에 글자에 대한 거 궁서 38포인트예요. 궁서라는 거 선택, 다음 38포인트 색상은 모두 F로 채워져 있는 하얀색이죠. 그리고 글자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레이어 패널에서 해당 레이어 클릭, 그 다음에 FX 눌러주시고 스트로크 지정 사이즈는 3이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로 해야죠.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바꾸고 그라디언트 클릭해서 왼쪽 아래 첫 번째 색상값 입력, 그리고 오른쪽 아래 더블 클릭해서 두 번째 색상값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OK를 해주시고 글자에 대한 거, 자, 확인하셨나요? 그라디에이션이 어떻게 되나? 자, OK 하시고 바로 이제 와플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스타일로 가셔서 그 모양은 아크 형태네요. 밴드는 40 정도로 아주 약간만 조절을 했어요. OK 하시고 이동 툴로 이제 위치만 정확히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제 완료가 됐다면 파일은 우선 저장을 해놓으시고요. 제출용 다반 파일 만들게요.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에서 Save As 하신 다음에 JPG로 포맷을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파일 이름에서 문제 2번이라고 바꿔주시고 저장. 그리고 퀄리티는 8 정도로 해주시고요. 저장이 끝났다면 이미지에서 다시 이미지 사이즈 누르고 40에 50으로 10분의 1로 크기를 줄이고 OK. 그 다음에 파일 Save As 하시고 두 번째 파일은 포맷 PSD 상태에서 파일 이름만 2번으로 바꿔서 형식에 맞게 저장을 하시면 끝이 나요. 그러면 저장된 거잘돼 있나 확인만 하시면 되겠죠? 이두 파일 다반 파일로 전송을 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3번, 4번